모두들 털하입니다. 피코마가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야호! 여기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게 피코마고요. 네. 네이버 웹툰은 웹툰 EU라는 법인을 만들겠다. 가칭인데 웹툰 만들겠다. 유럽. 네. 프랑스 내에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먼저 피코마 얘기부터 풀어드리면 네네. 피코마가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웹툰뿐 아니라 일본 만화도 기다무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야, 거기선 기다무를 뭐라고 부를까요? 궁금하다. 불어를 몰라가지고. 기다리면 무료인데 불어로. 아무튼 뭐 되게 신선한 서비스일 것 같아요. 거기서도. 네. 야, 이놈도 악마네 이러면서 네. 크레이지 코리안들 이러면서 야, 이거 기다리면 무료인데 네. 돈 써서 뭐 일이 보게 하는 요거 누가 만들었냐. 요 똑똑한 놈들 클레버 코리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올해가 피코마가 그동안 스튜디오를 설립해왔어요. 네네. 스튜디오 원픽 그리고 대원이랑 함께 합작회사 그 세르파 스튜디오 요 두 개를 설립해놨거든요. 네. 요거를 지금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겠죠. 그렇죠. 아직 선보이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할 걸로 보입니다. 음흠. 그래서 카카오 피코마 오리지널,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지에서 피코마로 건너가서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피코마에서 직접 만들어서 해외로 직접 뿌리는 네. 작품들이 선보일 것 같다. 네. 네. 피코마도 이제 스포트를 시작하는군요. 네. 요게 카카오는 공통의 축선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대의 카카오 웹툰이 태국이랑 대만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피코마가 그 일본에서 네.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피코마가 프랑스로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는 인도네시아, 텐센트랑 합작한 포도 만화가 중국에. 그러니까 되게 카카오는 가운데 카카오 제국 이렇게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카카오가 붙어 있는 다양한 게 각 나라마다 네. 다 있어요. 약간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운영 주체가 딱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 주체로 돌아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걸 딱 봐서 한눈에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볼 수 있죠. 뭐 카카오 피코마를 중심으로 웹툰이 가고 카카오 엔터에서는 엔터 산업 위주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 그냥 이렇게 나가고 있다 정도의 현상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이버 웹툰이라는 한가운데 줄기가 네. 모든 나라의 서비스 한가운데 구심점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양이 다릅니다. 약간. 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을 좀 설명을 드리면 웹툰 EU를 만들 거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지도가 하나 보이죠. 여기 노란색이 카카오고 그리고 초록색이 네이버 웹툰이에요. 네네네. 나가 있는 곳. 대충 표시를 해놨어요. 네. 요즘에 그림판이 좋더라고요. 아, 본인이 직접 하신 겁니까? 그냥 부으면 부어지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 야. 그래서 설마 되나 하고 부었는데 선을 따라서 부어졌습니다. 야, 좋네요. 멋지네요. 네. 그래서 요 초록색 부분들 요게 쭉 이어져 있죠. 그죠. 스페인 프랑스, 독일 왼쪽부터 이 순서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지금 카카오가 들어간 거고요. 프랑스는 네이버 웹툰이 최초로 진출한 유럽 국가예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유럽이 되게 만화 역사가 길잖아요. 유럽에서 만화 역사가 가장 긴 나라가 프랑스. 엄밀히 말하면 벨기에입니다. 그렇죠. 벨기에와 프랑스는 거의 약간 이렇게 이웃이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에르제 땡땡이라고 수많은 걸작 명작 뭐 그, 아스테릭스나 이런 그런 유럽 만화가 다 프랑스 벨기에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단 프랑스 스페인 독일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걸 총괄할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는 북미 웹툰 엔터테인먼트 가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게 웹툰즈 미국의 네이버 웹툰이죠. 네네네. 그 아래에 한국 네이버 웹툰이 있고 그 아래에 일본과 대만의 라인 만가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또 라인 만가가 있고 라인이죠. 네. 이렇게 아시아 축선이 한국 웹툰을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죠. 유럽은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 본사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유럽으로 넘어가면 아직 법인이 없는 상태니까 유럽을 총괄할 법인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축선을 구축하는 게 보여요. 눈에 네이버. 그죠. 네. 아시아 축선의 담당자는 한국이고 그 아메리카 대륙 남미 북미 뭐 총괄할 수도 있겠죠. 총괄하는 거는 뭐, 북미죠. 네, 지금 북미는 본사고 그리고 유럽 축선을 담당할 지금 법인을 만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아 왜 웹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뭐 이러는데 네이버 웹툰 본사는 미국에 있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 약간 서운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서운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 한국은요 태초마을입니다. 태초마을 근본 이런 느낌이고 그 북미에 본사를 둔 이유는 사업적으로 세계를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 베이스 캠프라는 게 그렇죠. 입지적으로다가 제일 유리한 위치가 어디냐는 사실 사업적으로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버렸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면 오해입니다. 오해고. 전혀 오해죠. 당연히 그 산을 올라갈 때도 텐트를 어디에 쳐야
탐사하고 와서 쉴 수 있냐가 딱 나오거든요. 그림이. 그렇죠. 근데 내가 처음 등산로 초입이 여기 시작이라고 여기에 무조건 텐트를 친다 이거 달라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좀 그 본사가 북미에 있어도 한국이 근본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사실이고. 네. 이 그러니까 지금 김중구 대표를 오박사에 비유하신 건가요? 네. 오박사에 비유하신 태초 마을에.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그 테크 스토리 테크 플랫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거든요. 최근에 미드업에서 스토리 테크에서 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쪽에 본사가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실제로 거기 갔습니다. 네. 네. 그 네이버에서 무슨 회사냐 그러면 IT 기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쵸.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자 뽑는 거 보시면 공공명 붙였어요. 공공명. 100명 단위로 뽑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개발자를. 멋있다. 그렇습니다. 네.